네, 부산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부산 국회의원들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금융위 측이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오늘 만남의 결실입니다. 서울에서 송원재 기자입니다. 부산 국회의원들과 만나면서 금융위가 준비한 카드는 기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입은행 등에서 선박 금융 부분을 떼내 부산으로 옮기면서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선박 금융을 담당하는 인원과 규모를 한 두 배 정도로 늘려서 해양센터를 지금 만들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신 위원장의 제안은 부산 국회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습니다. 의사결정과 인사권 등을 갖춘 선박 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거나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부산 의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른 제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박금융공사를 설치하든 정책금융공사를 이전하든 선박 또는 해양금융공사 설립 취지에 만든 기관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출발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거 부산 의원들 억지 쓰는 것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질책 앞에 신재윤 위원장이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이자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며 선박금융공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송은재입니다.